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추천 요건과 공수처 검사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는 8일 전체 회의를 열고 앞서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재적위원 7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에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완화하도록 했습니다. 법사위 문턱을 넘은 공수처법 개정안은 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